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차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컨텐츠를, 트라이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맨날 제가 나와서 씨부렁거리는 영상 말고, 그냥 뉴욕의 풍경을, 제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보여드리는 건 어떤가 싶어서, 지금 한번 테스트 삼아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뉴욕에 살잖아요. 그래서 뉴욕에 물론 여행을 와보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래도 안 와보신 분들은 뉴욕의 거리가 어떤지 그냥 길거리의 모습이었던지 그런 것도 궁금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1편은 타임스퀘어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 관광지 하면 뉴욕에서 관광지의 1위? 1등으로 뽑힐 수 있는 타임스퀘어를 오늘은 또 제가 볼 일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쓱 보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뉴욕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뭐 웨스트 빌리지, 뭐 다운타운 등등 여러 곳곳을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지금 날씨가 화씨로 40도? 제가 섭씨는 잘 몰라가지고, 화씨로 40도인데, 어쨌든 저는 지금 Theater District, 브로드웨이 쇼 보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띠에러들이 막 있고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뉴욕 곳곳을 보여드리는 게 인기가 좋아야 되는데 제가 왜이 생각을 못했나 몰라요. 그냥 길거리만 봐도 좀 재밌잖아요. 뉴욕은? 근데 이 타임스퀘어는 관광객이 항상 너무 많기 때문에 레알 뉴요커들은 좀 피하는 곳이긴 해요. 너무 복잡하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경하느라고 좀 늦게 걷고 막 그러기 때문에 진짜 뉴요커들은 좀 We try to avoid 타임스퀘어. 나 이거 지금 잘 찍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 추워가지고 제가 지금 짐벌? 짐벌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근데 미국에서는 갬버인 것 같은데. 짐벌도 안 갖고 와가지고 이게 지금 되게 많이 흔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으로 저는 이 뉴욕의 곳곳을 저안 나오고 이렇게 찍어서 뉴욕의 모습들을 찍어서 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Carmine's 되게 유명한 식당이에요. So now we're approaching Times Square. 저 지금 여기가 44가? Yeah, I think it's 44th Street. 44가에서 이제 브로드웨이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This is Times Square.
I'm gonna go this way. 이렇게 좀 갔다가 브로드웨이를 내려오는 걸로 할게요. 좀 잘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해양 찬란한 네온 사인들이 가득하고, 지금이 오늘 뭐야? 수요일 like 2 PM.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밤에는 엄청나게 북적거리는 곳입니다. I bet you 80% here. 여기 사람들 80%가 관광객들일 거예요. I think. 아, 나 지금 이거 카메라 좀 닦아야겠다. 잠깐만요. 오케이, 카메라 다시 켰어요. So we are in Times Square. 이게 많이 보셨죠? 이런 식으로 전기세를 많이 낭비들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아, 뭘까. 건널목에서 차가 이렇게. They blocked the 건널목. 자, 진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이런 애들한테 사진 찍자고 No thanks. 저런 데 걸리면 돈을 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죠. 이건 뭐 유명한 스컬프처인지 모르겠는데 I don't know what that is but something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저 누구야? 케이팝 스타들이 막 보이나요? 저기 라임 프렌스 스토어도 있어요. 되게 이런 식으로 뭔가 a lot of things going on in Times Square all the time. These 이렇게 뭐 거리에서 퍼포밍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이렇게 저런 것도 사진 찍어주고 돈 받아 먹는 그런 것 같아. 저기 계단들이 보이시나요? 저기 위로 올라가서 타임스퀘어를 내려다보는 광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치과를 뉴저지에 갔다가 버스 타고 와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간 이런 거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이 계단을 탁탁탁탁 올라가가지고 내 발 운동화를 신고 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제 위에서 보면 이제 아 이렇게 이게 코카콜라 저기 삼성 있네 삼성 이렇게
야, 이렇게 내려다 보면 저기 보이시죠? 저게 왜 뉴이어스 이브 때10, 9, 8, 7 어쩌고저쩌고 해피 뉴이어 하는 데 있죠? 저기고 지금 해가 비치고 있는 이렇게 타임스퀘어를 제가 이 계단에서 내려다 보는 것입니다. 밤에 오면은 더 멋있겠는데, 밤에도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와서 야경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콘텐츠 제가 나와가지고 막 시부렁거리는 것보다 이렇게, 아, 지금도 시부렁거리나? 이렇게 뉴욕의 풍경을 그냥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뭐 차이나타운도 가고 한인타운도 가고 등등 그렇게 그냥 궁금하니까 뉴욕에 안 오신 분들은 궁금하니까 제가 무슨 다른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그분은 무슨 일본 거리를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어 시끄러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길거리만 보여주는데도 꽤 재밌더라고요. 제가 안 가본 곳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나도 뉴욕에 안 와보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런 컨텐츠는 어떨까? 시범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뉴욕이 좀 더럽고 시끄럽긴 해도 볼건 많거든요. 이상한 볼거리도 많고, 재미난 볼거리도 많고. 이거 많이 안 흔들리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거 삼성폰인데 안 흔들리는 것 같아. 그죠? 뭐야? 삼성 잘 찍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네이키드 카우보이스라고. 아무리 추워도 이렇게 빨가벗고 서서 사진 찍어 주거든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 빤스 입은 남자, 네이키드 카우보이스라고 하는데 몇십 년째 저렇게 빤스만 입고 추우나 더우나 저렇게 사진 사람들한테 찍어주고 돈 받고 그런 투어리스트 어트랙션이에요. 근데 네이키드 카우걸 무슨 여자도 있는데 브라자 입고 만스 입고 그래서는 안 나왔네요 오늘. 여기 라인 프렌즈도 있습니다. 국뽕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라인 프렌즈. 저기가 볼 드랍 뉴이어스 이브 때10, 9, 8, 7 하는 데가 저기예요. 물론 그때는 여기에 거의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한 12시에 그 볼드랍을 하는데 4시쯤부터 여기서 추운데 개기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절대 여기 가까이 올 수도 없어요. 저는 추워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러 오시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바쁘고 사람도 많고
저 미국 국기 보이죠? 저 미국 국기 막 영화에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막 리토 웨픈, 뭐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영화 리토 웨픈 같은, 하여간 뭐 되게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 미국 국기 있는 데가. Oh my god, the truck is blocking it. 저기. Okay, I'm gonna go around it to show you guys. 저쪽으로 가가지고 보여줄게. 저 police department이라고 써있는 것도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항상 뭐 뉴욕이 외계인들한테 침범당하거나 무슨 큰일이, 테러리스트가 뉴욕을 어택하거나 뭐 그러면 항상 이 police department 항상 나오잖아. 이건 뭐야? 무슨 애니메이션? So 이 American, oh my god, someone is blocking it. 여기 이 American flag가 항상 그 큰 영화들한테 막 나오잖아요. 많이들 보셨죠? What is this? NASDAQ? 하여간 무슨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New York Times Square이라고 할 수 있는 브로드웨이. Now this is 43rd. 82가까지가 이제 Times Square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imes Square까지 42가까지만 딱 가고 그리고 끄고 반응이 좋으면 연결해서 Other parts of New York City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제 제 생각에도 제일 관광객들이 많고 좀 뉴욕하면 생각나는 게 타임스퀘어니까 그렇게 생각돼서 이번에 여기 1번은 타임스퀘어로 찍어봤고 그 다음에는 뭐 보고 싶은 곳? Parts of New York City that you wanna see? Like Chinatown, Koreatown, Chelsea, Freedom Tower 등등 보고 싶은 뉴욕의 지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초 안 나오고 약간의 설명을 곁들인 뉴욕의 풍경을 보여드리는 걸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어디가 보고 싶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